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때에 라고 얘기하죠.
뭐 앞에 때를 보면 되겠죠. 그 뭐냐 하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후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첩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내어 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22절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것도 왕이 그것도 왕과 군대장관 비골이 군사 나라의 군대를 맡고 있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내로 아비멜렉에 데려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했잖아요. 남의 아내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난 몰랐어요. 네? 제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봤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길 원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원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예,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되고 기도의 제목 되길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니었어요. 그가 넘어졌을 때, 그렇죠? 자기의 누이를 누이라고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보면 비겁한 남편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심을 주님 나타내어 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막대하지 못하죠. 그렇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 우리 막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네, 평화 조약을 맺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잘못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좋은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며 살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평화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얕잡아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한 가지 골칫거리가 해결돼요. 뭐냐면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25절에 아브라함이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너네 백성들이 예? 내 우물을 빼앗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살라고 그런 땅에서 살았는데 그럼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우물을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서 우리 우물이라고 쭉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정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너무 억울하다. 내가 그럼 전쟁을 일으켜야 되나? 이들과 싸워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였을 거예요. 고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기회에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서 평화를 하자 그러고 오히려 그들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렇죠. 자기들 몰랐다는 거. 알았으면 그랬지 않을 거다. 몰랐다. 예. 네. 이러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들은 건드리지 않겠죠. 왕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해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당한 성도임을 보입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뭐를 줘요. 예? 솔직히 그들 눈에는 아브라함이 더 강자예요. 야 그럼 니네가 언약을 맺으면 우리에게 뭐 갖고 와.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들에게 뭔가를 주면서 언약을 맺어요. 예, 그러면서 28절에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됩느냐 얘기하니까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물편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아비멜렉의 땅에서 우물을 판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비멜렉에서 우물을 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빈손으로 그냥 거저먹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야 너네 땅에서 우물 팠으니까 그래. 야 내가 이거 돈 주고 너희가 이거 지불할 건 지불할게. 굉장히 당당한 거죠. 내가 좀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라 그래서 예, 너희가 내 말 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확해요. 오히려 더 깔끔해요. 오히려 당당해요.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내 거 맞지? 예, 이거 내가 맞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정당한 거거든요. 예,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돈까지 지불한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아브라함 거예요. 그들이 건드려서는 이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계산이 굉장히 깔끔해요.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고 당당한 거고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믿고 오히려 그들을 누르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당당히 해야 될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고 33절에 아브라함 부엘세바의 에셀람으로 싣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죠? 예전에 아비멜렉의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고 계속해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는 사건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드려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정말 힘들고 자식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을 떠내보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동맹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바로 그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해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오히려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하나님 내 편이심을 더욱더 확실히 확신하는 그 믿음 위에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답게 오히려 더 정의를 드러내고 오히려 더 깔끔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위에 더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간증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실 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